인정된 지 19년이나 됐지만 지금도 명차로 인정받고 있는 정통 오프로드 SUV의 전설 갤로퍼를 연중 차들이에 모셨습니다. 당시 광고 보실까요? 본격 살인 무도한 승용차 갤러 강력한 힘으로 높은 안전도로 달려온다. 갤러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포털 사이트에서 국산 차 중에 다시 발매하면 좋겠다. 1순위! 1순위 차가! 나도 만약에 갤로퍼가 이 감성을 갖고 안에 메커니즘이 좀 뭔가가 좀 잘 되어 있는 게 나온다 그러면 난 무조건 삽니다. 와. 혹시 연식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93년식 터보 엑시드 롱바디 모델입니다. 터보 엑시드 롱바디 모델. 올해로 30년 됐어요. 차, 유 말모냥. 야, 요거 보면 굉장히 설렜습니다, 유 말. 저도 마구마구 달려야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아, 이거 스노클. 야, 이거. 요게 나도 옛날에 갤럽에 요게 있었어. 요게 있었어. 이 오프라이드 차량이 이게 왜 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그러죠? 물에 들어가는 맞습니다. 거. 맞습니다. 맞아. 맞아. 말 그대로. 그냥 네. 스노클 말 그대로야. 도강할 때 좋아. 도강 있을 때 이 흡기가 앞에 있으면 흡기로 물이 들어와서 엔진에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시동이 꺼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기가 위에서 빨아들일 수 있게끔 스노클 이렇게 나와 있는. 우리가 또 이게 빠질 수 없는 루프 캐리어. 이 위에 짐 한두 개 딱 캠핑 짐 있으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아니 그 캠핑 계속 하시죠? 그럼요. 아니 제가 캠핑 장비 좀 팔 것들이 있는데 좀 사가시죠. 갑자기 또 여기서 갑자기 얘 마켓 거래가 언제 한번 제가 방문해서 빈지 조명서부터 했다. 아우 뒤에도 깔끔하다. 야 멋있다. 야. 이 스페어 타이어 이 케이스도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귀하지 그래요? 귀하지. 갤럽퍼 감성이 좀 불나는 것 같아서 이 스페어 타이어 커버를 수소문해서 구해서 색깔을 검은색으로 검은색 원래 은색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주의 정성이 엄청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위에 뭐예요? 이게 등화관제등입니다. 등화관제등? 네. 등화관제 기억나시나요? 서울과 경기 일부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야간 등화관제 훈련과 70, 80년대 당시 적의 야간 공습에 대비해 도시의 불빛을 제한하는 소등 훈련이었죠. 야간 시에 라이트를 켜면 적에게 노출이 되니까 이게 이제 그게 아주 약한 미등입니다. 네. 와이프님이랑 차박한다고 그랬는데 한번 침실을 한번 공개해 주시면 네, 네. 여러분 제가 네. 침실을 공개해 주시나요? 빠바바바. 오! 와! 올드카 러브하우스 오픈. 눕기 딱 좋은 트렁크 침실 속 이 아늑함이라니. 안방 못지 않네요. 여기 원래는 매트를 가지고 다니는데 오늘은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네. 와아 충분합니다. 나도 누워도 되겠다. 형 누세요. 사실 의자를 조금 앞으로 대고 있어요. 아 그럼 여기는 문을 열어야 되겠네. 뒤에는요. 오, 야 아늑해. 야 이거 대박인데? 부부 두 분이서. 야, 그 옆에 아기가 있어. 아기가 아기도 들어가나? 아기야. 충분해요. 형, 아기가 이제 우량아 지금. 야, 에? 많이 우량해. 아니 근데 세 명이서 그냥 이렇게 부대껴서 자기도 괜찮은데요? 아니 세 명이서 이렇게 하나 피곤하면 이렇게 왕쾌 자면 되지.